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교사 휴대전화번호 공개해야 될까요? 요거는 한때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안심폰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투폰 저도 지금 종전에 쓰던 S8인가 그거 S21로 바꿨는데 S8이 그냥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최저요금제로 해가지고 이거 이 전화번호를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거 왜 알려드려야 되냐면 유사시가 문제다, 유사시. 그러니까 집사람이 초등이라고 말씀드렸죠. 운동장에서 발야구를 하고 있었어요. 체육 시간에. 근데 일루 수비를 보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일 때인데 일루를 보던 애가 조금 더 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근데 누구랑 부딪히지도 않은데 쓰러졌어요. 그래서 걔가 응급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저하고 막 거의 뭐 무전하듯이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? 아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되 112 지금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9가 못 오면 교장교감 선생님 차라도 승용 차례도 이용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갔고 그러면서 근데 이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집사람이 하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. 근데 다행히 그 집사람이 아버님 전화번호도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한테 연락이 돼서 그 빨리 와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막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뇌에 얘가 초등학교 학년인데 뇌종양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모 보호자가 동의해가지고 그 뇌종양을 수술했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애가 완치가 됐습니다. 근데 저는 그때 참 식겁했는데 이때 뭐냐?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즘은 아시죠? 070 말고도 010도 스팸이 와요. 저는 저도 요즘 웬만하면 안 받아. 01, 뭐 급하면 뭐 문자 남기겠지. 그리고 안 받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핫라인, 비상 연락망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실.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건 이제 상담 사례예요. 동학년에서 아예 동학년에서 선생님들이 휴대폰 번호를 다 안 알려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야. 근데 당장에 아이가 열이 나서 담임 선생님께 10시가 넘어서야 통화가 됐고 아이가 등교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?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, 선생님들께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을 때이 시시때때로 전화 오면 어떡하냐, 저녁에 오면 어떡하냐, 일요일에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어쩌면 저는 이런 부모님도 뵀어요. 그 강제 전화 애가 하도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이 하도 학교 폭력을 심하게 해가지고 강제 전학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의 강제 전학 보내면 나 자살할 겁니다.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다. 근데 그런 경우에 휴대폰을 안 알려줬으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. 선생님, 어쩌면 그분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사는 모양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? 우리 애는 또왜 저래? 확 죽어버리고 싶네?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받으시는 고통이시지만 그걸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, 그 선생님께서 극복을 하셨고,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은 저와 같은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연수를 하셔요. 오늘 그 강의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기꺼이 제가
우리 단톡방 만들었잖아요. 거기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파워포인트를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오늘 얘기 별로 심오하지 않잖아요. 명함 얘기, 뭐 담임 속에서 얘기, 뭐 이 별로 휴대폰 얘기 심오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준비하셔서 연수하면 좋죠. 또 특히나 교장 선생님들 계시니까 학부모 상담 연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파워포인트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. 어디서 한번 만나게 되면 막걸리 한 서너 사발 사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러시고 팁 하나 드리면 본인 학교에서 강의하면 강사료 받아요? 못 받아요?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서로 안면 트셔가지고 서로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셔요. 그러면 강사비 받을 수 있어. 이게 쏠쏠해요. 2시간 강의하면 이거 한 30만 원 받습니다. 20-30만 원 받아. 오, 그러면 퇴임 후에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니까요. 강사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의시되잖아. 내가 퇴임해서 나는 퇴직금 안 써요, 저. 퇴직금 안 쓰고 제가 강사비 받은 걸로 생활합니다. 멋지잖아요. 부탁드려요. 여기 오늘 13분 선생님은 강사야, 강사. 더군다나 제가 우리 양 형사님이 설계해 놓은 거 보시고 이거는 강사 양성 교직 과정이지, 이게 전문가 과정이고.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잘 익히셔서 선생님들 거로 하셔서 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 13분이 유치원 담당, 초등 담당, 교장 담당, 이렇게 중학교 담당해서 다 강사하세요. 약속. 손가락 드시고. 네, 저희 단대 교육 연수원에서도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오케이. 이제 강사님 되시는 겁니다, 이제.